어디야? 보석 불가마 쪽으로 와. 어, 알았어. 아까 어디서 전화 받은 거야? 학원. 무슨 학원? 요리 학원. 진경이네? 아니. 뭐 신부 수업 하는 거야? 그래도 몇 가지는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. 난 요즘 네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. 내가 방송 나가는 건 두 개지만 뭐 그동안 습작까지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거든? 넌 지금 잠깐 좋은 감정에 눈멀어서 스스로 가시밭길을 택한 거야. 이미 너네 엄마도 마음 돌리셨어. 그런 얘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니? 야, 지금이라도 안 늦었지. 돌이킬 수 있어. 그러고 싶지 않아. 야, 사람 감정이라는 게 솔직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잖아. 그리고 지금 다르고 10분 후에 다를 수 있고. 중요한 건 성실한 자세야. 나나 오빠나 서로를 너무 신뢰하고. 그래, 당사자들은 지금 너무너무 신뢰인 거 알아. 어? 그치만 우리도 그래? 야, 너 나 신뢰해? 야, 우리 그냥 이렇게 친구 사이로 지내자. 어? 내가 요즘 구상도 할 겸 여기 자주 오거든?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도 너랑은 미운정 고운정 깊게도 들었더라. 뭐 아웅다웅 싸우긴 해도 다른 애들 열보다 너랑 다니는 게 참 뜻도 맞고 좋아. 앞으로도 그렇게 잘 지내면 돼. 야, 올케 신우이 사이 좋은 집 몇이나 된다든? 어?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잖아. 어, 걔 미연이 걔는 만나면은 지네 신우 욕하기 바쁘고, 그리고 주위 걔는 지네 올케 욕하기 바쁘고 그런 거야. 너나 나는 더하지. 누가 문제일진 모르겠지만. 한 집에서 아웅다웅 하다 보면 너도 신이 아닌 이상에는 점점 짜증날 거고 인상 긁게 될 거고, 그러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 우리 오빠한테 전달되고 그러면 감정의 골 깊어지는 거다. 야, 뭐 얼마나 좋을 줄 아니? 따로 살면 그런 문제 덜 할 텐데 왜 들어오라고 그러시는지 몰라. 야, 따로 살면 식구 같은 전 생겨? 아령 언니 봐봐. 그저 식구 되기 위해서 그 수고를 하고 부대끼는 거. 이 세상에 거저되는 거 없어.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암남이 들어와서 부대끼면서 사는 게 낫지. 우린 너무 잘 알고 또 네 성격이 너글너글 부드러운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속으로 꽁 하고 있다가 골마 터지는 성격이지. 안 그래? 다시 생각해, 내 말 듣고. 그리고 그 엄마들 사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요즘에 자식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으로 번지지 않든. 응? 좋게 시작한 사들들도 왼수가 되는데 너네 엄마랑 우리 엄마는 처음 시작부터가 절망 아니야. 그냥 폭탄 두 개가 그냥 지금 딴딴따 하는 거다. 좋았다가 나빠지는 거보다 나빴다가 좋아지면 돼. 나가자. 너 오늘 마땅한 옷 골라.